말씀을 나눠요. 포도원 일꾼과 품삯.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.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. 그는 일꾼들을 만나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지요. 주인은 9시쯤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.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소?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? 그들도 포도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. 12시와 오후 3시쯤에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똑같이 했지요. 오후 5시쯤 다시 나가 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.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?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. 우리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시오.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게.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품삯을 더 많이 받겠거니 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했습니다. 이보시오 주인 양반, 아니 막판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와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? 해보시오.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?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.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삯을 주기로 했소.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오? 내 후한 처사가 왜 거슬리시오?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.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입니다.